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이다.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정부는 어디에 있었는지를 국민들께서 묻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재명 대표께서 하실 말씀은 아닙니다. 이천 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떡볶이 먹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형 참사에 그리 태평하셨던 분이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2일 최고위원회에서 이 엄중한 시기에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지 묻고 계신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제대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7일 최고위원회에서도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이다.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정부는 어디에 있었는지를 국민들께서 묻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 국가의 할 일은 할 일을 국민이 묻는 것이고 국가가 대답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재명 대표께서 하실 말씀은 아닙니다. 2014년 이재명 대표께서 성남시장으로 계실 때 판교에서 환풍구 추락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지 않으셨습니까? 시장으로서 사고대책본부장을 맡는 것도 책임없다고 거부했고 대책본부조차 성남시청에 설치하지 못하게 해 분당구청에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유족과 합의한 합의문에 무슨 죄가 있느냐며 경기도 부지사가 사인을 하는 어처구니없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축사를 위해 공연 현장 정중앙에 앉아있던 분이 국가 책임 운운하며 대통령의 책임을 따지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 비겁한 침묵을 국민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20년 당시 이재명 대표께서 경기도지사였을 때에 이천 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떡볶이 먹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형 참사에 그리 태평하셨던 분이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재명 대표는 국가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경찰이 셀프 조사로 은폐를 시도하고 부실 조사 징조가 나타난다며 경찰 조사를 못 믿겠다고 특검을 얘기했습니다. 경찰이 셀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셀프 수사를 하게 만들었습니까?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 때문 아닙니까? 검수완박에 대해 사과 한마디 안 한 분이 지금 와서 셀프 운운하며 부실 수사를 주장하는 것은 자기 부정입니다. 또 지난 5년간 국가 시스템을 망쳐놓은 것에 대한 반성 한마디 없는 것은 뭐라 설명을 할 겁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재명 대표가 하실 말씀은 아닙니다.